동해항의 규모를 키우는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두가 언제 완공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선박을 접안하는 부두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데 사업자 모집이 기대만큼 원활하지 못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항의 하역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2021년까지 8,566억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파도를 막는 방파제와 부두를 보호하는 방파 호환을 축조할 예정입니다. 이런 외곽 시설이 완공되면 선박을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는 부두는 민간 자본 7,500억 원을 유치해 건설합니다. 모두 7개 부두 중에 석탄 부두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선정돼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용도 변경으로 생겨난 잡화 부두도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어 타당성 조사에 곧 착수합니다.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달까지 타당성 조사를 끝마치게 되고 특별하게 여건 변화가 없으면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완공은 언제까지 하죠? 완공은 2023년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멘트 부두 2개와 기타 광석 부두 3개는 건설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멘트 부두 건설에 1순위 후보로 떠올릴 수 있는 쌍용 양회와 삼표 시멘트는 필요를 느끼지 못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동해시는 부두 건설이 늦어져 항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기타 광석 부두 2개는 정부가 직접 건설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